그리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자신만의 고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크루스입니다. 네, 저는 더 크루스에서 프로듀서와 작곡을 맡고 있는 이세하고요. 반갑습니다. 김혁권입니다. 아, 안녕. 김혁권 씨. 안녕. 2000년대 초반 가요계를 고음 하나로 평정한 가수 더 크로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무대를 볼 수 없었는데요. 오토바이 사고였어요. 제가 사지마비,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2012년 오토바이 사고로 모발에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된 혁건 씨. 평범했던 일상이 바뀐 건 물론 가수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혁건 씨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지나서 소리가 배를 누르면 난다는 걸 알게 됐고 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끝까지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의 응원과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는데요. 자, 이번 거 하자만 찍으면 될 것 같아. 들어볼게. 야, 녹음실을 가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이걸 해보자. 얼마나 네가 이걸 잘 부를 수 있는가? 녹음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20살 때 그 목소리가 아직 살아있더라고, 혁건이가. 이젠 복식호흡 보조장치를 통해 어느 정도 고음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도 변하지 않아. And then I cry for you. 이 밤 지나면 이제 날려. 그에게 고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더 크로스 하면 고음으로 다들 아시잖아요. 저희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인데 저희가 10곡 정도를 발표한다면 5곡 이상은 아마 고음이 들어갈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한테 고음이란 그림자다. 계속 따라다니는 선물이죠. 저한테 주어진 귀한 보석과 같은 거죠. 어쩌면 고음이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가수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닐까요?